것입니다. 수제비 시킨 것처럼 진짜 쫀득이 같아. 돼지 껍데기 같아. 밀떡 아닙니까 이거 떡? 누들 전쟁의 서막 그 두 번째 삼선 차우면. 아 볶음 짬뽕 냄새, 숙주 냄새가 확 올라오네. 아니 딱 그냥 보기에도 이거 뭔가 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? 와 진짜 짱 맛있게 생겼다. 떡을 젓가락으로 먹는 것 같아. 흡입하는 것 같아. 쫄깃쫄깃. 어, 통통통해. 아, 이거 CM송이구나. 부르면 안 되겠다. 면이 여기 끝부분이 얇고 가운데가 조금 도톰해지고 끝이 다시 얇아져요. 얘가 면이 어떻게 보여줘야 돼? 어떻게 보여줘야 돼? 손으로 보여드릴게. 그냥 딱 보여요? 면이 가운데가 도톰해요. 가운데가 도톰해요. 옆에는 진짜 그냥 혀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면이 왜 사라진 느낌인데 가운데는 씹어야 돼. 참 이 주방장님 신기하게도 만들었네 이거 참. 아니 면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. 아 뽑은 것도 아니지. 칼로 이렇게 막 조각칼로 파듯이 이렇게 막 팠는데. 극강의 쫄깃함으로 승부한다. 도상면. 칼로 깎아 만든 중국의 전통면. 저거 되게 막 썰어 보이지 않아요? 진짜 쉬워 보이는데 저거 그냥 하는 거 아닌가? 주말엔 테러로 놀자! 토요일 낮 12시!